시선을 좀 왼쪽 오른쪽 먼저 하는 건가요? 관계없습니다. 사각만 왼쪽 먼저 풀고 사각하고 옥타만 왼쪽 먼저 풀고 네. 오른쪽 풀고요. 그 다음에 장굴 마지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 마무리할 때는 왼쪽 네, 이렇게 오른쪽 먼저 잠그고 왼쪽 먼저. 아 왼쪽 나중에요. 네. 나사산 두세 개 정도요. 손가락 하나. 앉았네요. 머리가 다 돌아가 버리죠. 너무 세게 잠그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머리 흔들 할 텐데 그때 숫자 그거 일치하는 거 위아래 하드셋 할 때 있잖아요.
하니까 같이 하세요. 30 넣었다고 가정하고 시작마다 딱 좋네. 직접 떼어보고 에어컨 틀어드릴까? 창문을 저거 옆에 창문 닫으시면 되고 위 앞에 건 놔두시고요 옆에만 닫으시면 돼요. 방금 미선에 맞추신 거죠? 자유입니다. 이렇게 꺾으면 저렇게 꺾으면 너트만 안 빠지게. 보여드리려고 꺾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장착하시면 되죠. 일단은 기본 위치는 바로 위에 대충 고정하고 그러면 손수평 대충 맞추고 당겨서 로우 잠궈서 동일한 위치에 갖다 놓고 높이 맞춰버리기. 그렇네요. 이거
처음에 로우 골프를 가장 저단에 맞춰야 되나 아니면 중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까 1단에서 체인 풀었잖아요. 네. 그러면 만지지 마세요. 네.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알려드린 건데 이거 좀 되시는 분들은 잠궈가지고 그냥 높이 맞춰놓고 시작하고 다시 1단을 갖다 놨습니다. 네. 1단은 그거예요. 자, 상황을 헷갈리시면 신경 쓰지 마시고 원래 정석 매뉴얼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틀어놓고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볼트 만지지 마시라니까요. 예. 엘볼트 풀고 잠그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세팅을 했다 이렇게 당겨서 동일한 위치 맞춰서 세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그 이상 되시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개인이 아니라도 헷갈리시. 아답터도 다 풀어야 돼요. 안 풀어도 되는데요. 너무 잘하시면 제가 풀으라고 할 겁니다. 잘하지 마요. 치스 방식인가요? 아이스 방식인가? 모르겠네. 옆면에 있는 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그냥 앞쪽에 있는 게 포스트 방식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포스트 방식. 옆면에 있는 거는 기둥처럼 올라와 있으니까 포스트가 되는 거고요. 볼트가 옆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IS라고 얘기하죠. 앞브레이크는 포스트기 때문에 무조건 센터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일단 장착만 해놓고 다시 맞춰야죠. 나중에
옆으로 눕혀서 하는 기술이구나. 세로로 한번 이렇게 툭툭 쳐져가지고 안 되는데 옆으로 해서. 한 달 정도는 돌리지 않고 그냥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장군대 글쎄 아까 다 붙여놨었죠? 확인. 아빠 QR 확인하시려면 볼트는 좀 잠겨 있어요. 바퀴가 안 움직입니다. 그걸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원래 이렇게 좀 눌러야 눌러야죠. 수직을 맞춰야 되니까요.
손 안 돼. 두 사람. 이런 병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충 그냥 맞추세요.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저 정도면 샵이 없으면 그냥 1cm짜리 링 쓰지. 저 5mm짜리 두 개 안 꼽아갑니다. 1cm짜리 하나 쓴다는 얘기죠? 네. 아무래도 두 손가락 하지만